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앞에는 일단 전에부터 오시던 분이 많이 계셔서, 이게 일단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1차 시험 끝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찍고 갈게요. 일단 지금 이 과정은 사실은 기본 이론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고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풀고 이제 암기를 위해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암기를 집중적으로 가기 전에 어떤 걸 암기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약관의 리뷰를 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 이론을 듣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과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올해 합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기본 이론 과정을 빠르게 어쨌든 한번 리뷰를 하시고, 한 번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으로 들어오신다면, 오시면서 기출문제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기본 이론을 모르고 핵심 이론은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갈 거거든요. 약관은, 사실, 이 질병상의 약관만 해도, 기본 이론 과정 분들은 한 3일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하루에 사실은 이 핵심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약관, 그 다음 장애 분류, 그 다음에 실손.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하루씩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상의 약관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약술 문제로 가고 그 다음 장애 분류를 가고 장애 분류 약술 및 장애에 대한 뭐 간단한 암기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실손도 마찬가지로 약관을 한번 리뷰를 하고 약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뭐 간단하게 짚고 갈 시간일 거예요. 상해 질병은, 기본적으로는 요건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얘는 이 문제를 풀려면 질병상의 약관을 모르고는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는 약관을 모르고는, 사실 접근이 힘들어요. 다 약관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약관을 저희가 돌렸던 그 부분을 빠르게 한 번만이라도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뭐 전에 이 과정을 좀 들으셨던 분은 많게는 제가 듣기는 다섯, 여섯 번까지 돌려본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돌려보고 그 다음 핵심 이론으로 온 다음에 기출문제 가세요. 이분들은 기출문제 왔어요. 먼저 거쳐서. 이유가 약관을 충실히 했다면, 약관을 충실히 한 걸, 이 기출문제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짚어보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없으니, 이 핵심 이론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기출문제를 가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메꾸고 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고 이 과정으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근데 스킵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부가 뭐 갑자기 확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암기가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약관을 먼저 보시고 약관에 대한 부분을 익숙해지면 사실은 문제풀이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고 싶으면
기본 이론 듣고, 핵심 이론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에 저랑 같이 계속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과정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약관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게 암기를 해야 되고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3시간 만에 질병상의 약관을 꿰뚫고 갈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자료에 표준약관이 제공이 될 건데 표준약관에 제가 하이라이팅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볼트체로 굵게 써놨는데 그 볼트체가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생각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단어가 만약에 약술에 나온다면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공되면 보시고 제가 그저 볼트체로 하는 해놓은 그 약관 내용 말고 다시 약관을 가로누키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이미 작성은 됐고요. 작성된 걸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그 가로누키가 그 볼트체 부분이 가로누키로 돼 있어요. 메꿔 놓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실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마저도 가끔은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단어라는 게 매번 많이 익숙했던 단어라면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10번 이상 봤다 하더라도 뭐 비유하긴 그렇지만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는 데는 뭐 만, 뭐 100만 번?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듣고 나서야 엄마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10번 읽는다고 그 단어가 쉽게 생각난다는 건 오히려 모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보시다 보면 그 부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아마도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단어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이론 시간에 4시간밖에 안 돼, 4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중요한 부분을 다 짚고 가고, 그 다음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번 시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 문제를 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를 가면서 조금 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시고, 마지막 파이널에는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한데, 그건 개별적으로 마지막 시험 한 일주일 전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휴가를 내시던 아니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암기하는 시간을 갖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합격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인지라 이 단기 암기는 그래도 다들 시험 때 벼락치기들을 해보셔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마지막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보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 이 과정 공부에 대해서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나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이런 얘기 잠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OT이니까 제가 요즘 꽂힌 그뇌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암기하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내 나름대로 노트를 정리해서 그 노트를 가지고 다시 나중에 봐서 기억이 난다면 그건 이제 공부가 완전히 됐다고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공부를 하면서 한번 습관을 들여보려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요약 노트도 만들어 드리고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지만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 자료인 거죠. 그래서 내 거라고 소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료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노트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 손해사정사 라이센스 준비를 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쉽게 합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저 또한도 사실은 이 시험을 볼때 저만의 노트를 두권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뒤져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글씨를 굉장히 잘못 쓰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트는 예, 종이를 나름 깨끗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라고, 도식화로. 깔끔하게.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함축돼서 그림으로 만들어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과정 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다음번 모의고사 그다음 파이널까지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